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큰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뭐, 당연히 뭐, 협찬품이나 아직 제가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아서 협찬품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이제 그, 원래 아는 분이, 원래 아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 제가 자주 가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는 거래처인데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가 피규어나 이런 거 파는 거래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이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거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저는 뭐 하는 일이 컴퓨터에 관련된 일이고 컴퓨터에 관한 것만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피규어도 제가 원래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피규어도 뭐 많지는 않아요. 피규어는 많지는 않은데 동생이 다 가져갔어요. 지금 뭐그 와우 피규어만 모으고 있는데 그 와우 피규어는 동생 집에 지금 다가 있는 상태이고 보통 이제 보니까는 거기 사이트에 보니까 이 중국에서 파는 피규어들이에요. 피규어들 피규어 제가 몇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개봉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올리는 거고. 갔는데 뭐 피규어 같은 게막 전시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거를 뭐 중국에서 이게 근데 정품은 아니더라고요. 정품은 아니고 가품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만 2,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퀄이 어떤지 해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또 와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게임은 와우는 접은 건 아니에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와우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와우는 접는 게 아니다. 잠시 쉬는 것뿐이다. 네, 저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계정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결제도 해놓은 상태고, 그게 이제 월달 결제가 아니라 일별로 해가지고 시간으로 결제를 해놔가지고 제가 가끔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와우 피규어를 제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4가지, 3개인가 제가 구매를 했어요.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이. 정품은 아니고 가품인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품 같은 거 올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한번 요거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중국말 같은 거막 써있죠, 중국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개봉 조심히 열라는 건가? 요거 부산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대응해서 오는 거예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자가 왔는데 하나는 뭐 포장이 안 돼서 왔네. 네, 딱 봐도 가품 같죠? 네, 뭐 이상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com, DCUNLTD.com, 블리자드. 되게 허접합니다. 테이프 뭐 이렇게 뚫려서 왔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관대하니까요. 뚫렸어요. 괜찮습니다. 뭐 제품만 문제 없으면 상관없죠? 요거는 뭐더라? 뭐 시켰더라 내가? 한번 뜯어볼게요. 저안 뜯었는데 이거 뜯어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중고가 있나? 아, 중고 있겠다. 네. 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 찍을게요. 네. 천사 부분 이게 드레노인가 이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묵직하고요. 오, 멋있네, 근데. 이건 방패인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막 이빨도 살아 있어요. 이빨도 얼굴도 이게 아 이거 저거 벗길 수 있나 이거? 근데 3만 얼마인가? 2만 얼마? 2만 6천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어깨 늑대야? 늑대 어깨 늑대 드레노거 같아요. 드레노 아 오크. 근데 저는 원래 호드를 안 하고 얼라라 원래 얼라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딱 잘 세워져요. 잘 세워지고 이거는 어디다 붙이는 거야? 어디다 붙이는 거지? 이거는 호드 문양인데 제가 호드는 잘 몰라요. 얼라만 거의 한 10년 넘게 게임을 해가지고. 근데 3만원짜리 치고 퀄리티는 모르겠어요. 제가 피규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 멋있다. 주먹 딱 쥐고 이거 움직여요.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여요. 여기도 움직이고 머리 이것도 벗기면 벗길 것 같은데 벗겨볼까? 아 이게 뒤에 아 벗겨져요. 오 오크야 오크. 오 이렇게 벗겨져요. 오 멋있다. 등근육 으아, 등근육 보소 멋있어요. 아 잘 산 것 같아. 퀄도 나쁘지 않아요. 눈도 눈동자도 있고 이빨도 이렇게 있어요. 이빨도 이렇게 있고 오 찔리겠는데 멋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거 벗길 수 있고 여기 씌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개. 네 개 총 네 개 씌웠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다 와우 관련된 거예요. 와우 관련된 거. 이건 리치킹 이건 뭐 샀더라? 데스링? 아 데스윙 용 요거는 제가 용 하나 사고 요거는 리치왕 리치킹. 뭐부터 뜯지? 용 한번 뜯어볼게요. 용. 근데 생각보다 이건 작구나. 아 이거 큰 건 줄 알았는데 작네. 네. 이렇게 날개는 따로 돼 있어요. 날개는 지퍼 같은데 이거 저기 같은데 지퍼가 아니라 뭐냐 육포. 육포 같이 생겼는데. 네, 요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게 성 위에 왜 그 상단 그 모양을 뜬 것 같은데 요거는 데스윙. 아 근데 이거 역시 좀 볼품이 없다. 근데 이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좀 이상하게 생겼대. 아 이건 좀 별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아 여기 이렇게 넣으라고?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 꽂는 건가? 아닌데? 여기다 꽂으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건데 여기 구멍이 작아요.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 작아요. 내가 뚫어줘야 돼. 뚫면 되죠 뭐.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뭐 지포를 육포를 어디다 붙이냐? 여기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얘네 이렇게 붙이는 건가? 상자로 봐야 될 것 같아.
날개가 이렇게 요 육포가 뒤로 가게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는 건가 보다. 잘 안 껴져요. 껴지냐? 껴지긴 껴진다. 유포. 이것도 이렇게. 데스윙. 사진하고 많이 틀린데? 내가 진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안 샀을 텐데. 왠지 날개가 더 커 보이는데요, 육포가? 요거는 좀 실패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마음에 들었는데. 요거는 좀 별로네. 네. 네, 이렇게. 날개가 잘 안 붙어. 짱나. 날개가 잘 안 붙어요. 뭐? 그냥 뭐 이거 이건 얼마 안 할 거야. 아마 만 얼마인가?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죠 뭐. 요거는 여기. 그리고 리치킹. 네, 요것도 뭐 안 뜯었는데 뜯어져 있습니다. 요건 좀 돈이 아깝다. 아, 아소스. 리치킹입니다. 요것도 고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게 36,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36,000원인데 오, 나름 콜은 모르겠어요. 3만원짜리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리치킹. 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해골. 해골. 여기도 해골 있고, 여기도 해골. 야, 넘어지지 마. 칼. 칼 뺏어. 칼? 칼도 이거, 뺄 수 있구나. 칼도 뺄 수 있어. 내 아들아. 정의의 수호자로 자라는 네가. 칼 괜찮다, 이거. 자랑스러운지. 칼.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써있고. 다시 넣어서 이렇게. 우리 가문은 늘 힘과 지혜로 왕국을 다스렸음을. 정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눈동자도 살아있어요, 눈동자. 보이시나요?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눈동자도 이 안에 보면, 눈동자도 살아있어요. 안 보이겠죠? 루치킹. 남 뭐 3만원짜리 치고 퀄은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뭐 이 피규어나 이런 거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와우를 순수하게 와우를 좋아해서 와우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마법사 뭐 이런 캐릭 놈 마법사 하거든요. 등치에 안 맞게. 근데 마법사는 원래 놈이 짱이에요. 네, 이렇게 세 개를 구매했고 리치왕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놀러가지고 산 거예요. 괜찮죠? 아이, 괜찮다, 이거. 네, 요거는 원래는 이제 오그림 둠 해머라고 그래가지고,
무기입니다. 무기 호두. 호두 족장일 거야 아마 걔가. 예, 이거는 상당히 무게도 있고요. 원래 이거 시킨 게 아닌데 종이로 만드는 거였어요. 종이로.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시해 놓으려고 이렇게 그냥 종이로 된 거를 샀는데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그 종이로 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오그림 도매. 원래 리치왕 와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치왕에 서리안이라고 칼이 있는데 그건 칼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놓으면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도매머 요거를 샀는데 원래 종이로 된 거를 살라 그랬는데 종이 된 게 없대요. 그래서 이걸로 보내주셨는데 어 괜찮아요. 굉장히 어 이거 타격감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이걸로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응? 이걸로? 아니 때린다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린다는 게 아니라 뭘 때 아니 누굴 때린다 아니 때린다는 게 아니라 어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아유 마음에 든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에 제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로 구매했는데 10만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4개 요거 해머 오그림 둠 해머 리치왕 요거는 뭐였지? 용 뭐였더라? 데스윙? 네 데스윙 용 타고 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용. 아 예 여기 나오세요. 네 아, 손님이 오셔가지고 말이 끊겼는데 그래서 아무튼 10만원 이거 리치왕 요거는 데스윙 요거는 뭐야 오크 오크 족장? 몰라 아무튼 호드는 제가 호드는 잘 몰라서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구매를 했고 그 이게 관세까지 붙어서 4만원 정도 붙더라고요. 14만원 정도 총에서 한 14만 15만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배송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괜찮죠? 어, 저는 이게 솔직히 망치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오 이거 괜찮다 진짜. 네 서리안을 구매하고 싶은데 서리안은 칼이라 조금 거시기 해 보여서.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네. 가끔 뭐 다른 짓도 뭐 이런 영상도 가끔 올릴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손님 컴퓨터 한 대 들어와서 네, 요거 점검 봐드리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